힘들잖아. 운이 좋아서 그냥 무대뽀로 한 것 같아. 네, 노래도 준비했는데 갑자기 춤을 시키더라고요. 요즘은 노래 잘하는 거는 약간 기본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노래들이 봐야 돼요 지금. 네, 노래들이 봐야 돼요. 정신 차렸으면 좋겠네요. 그때는 작곡은 작곡, 보컬은 보컬이었는데 그 얼마 전에 라코스테남이라고 한번에 그분 작곡 전공이시거든요. 아, 진짜요? 작곡 전공인데 노래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싱어송라이터 전공이라고 예전에는 악기를 좀 덜 다뤘다고 하면은 이제는 싱어송라이터 전공인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악기를 다룬다거나 확실히 요즘에는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보컬이 보컬로만 승부를 보기는 조금 힘들어서 곡을 잘 써야 돼. 그러니까 곡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악기를 잘한다거나 사실 마음 맞는 작곡가 만나서 같이 팀하면 너무 좋은 건데 그러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교환 레슨이라고 막 1학년도 막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술만 먹어. 여러분 교환 레슨 그런 거 안 됩니다. 돈 내고 레슨 받으세요. 자, 그 혹시 이런 건 좀 궁금한데 그날 입시 보는 음악 외적인 어떤 뭐 화장, 메이크업, 옷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어떨까요? 단정하게 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고3분들이 많이 가잖아요. 시험 물론 재수생, 삼수생도 있긴 하지만 좀 단정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조금 뭐랄까 좀 뒷담화 같긴 한데 입시장에 막 이제 부모님들 오셔갖고 캐리어에 막 옷만큼 실어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화장실에 막 우리 막 대기실 뭐 의상 갈아입는 데 있냐면서 막 물어보고 옷이 막 드레스 같은 거 그런 거 갑자기 엄청 짧은 반문의 의상 같은 거 입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보시는 분들이 간혹 그런 사람이 잘 될까 모르겠어요. 잘하면 당연히 안 됐으면 안 되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노래 시험 보러 왔으니까 노래를 잘해야지. 일단 눈에 띄긴 하겠다. 근데 조금만 못해도 더 욕먹겠다 그거는. 그거 맞는 거 맞아요. 맞는 거. 쟤 노래나 잘하지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케이팝 아빠도 좀 그렇게 옷을 많이 입고 그쵸 컨셉이 제일 중요해서 여기는 일단 보이는 게 일단은 또 다 준비성을 또 보는 거기 때문에 준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색깔을 자기가 잡아서 스스로 끌어주시는 그 너는 뭐 입었었니? 저는 약간 신비아님 잠깐 자 이거 나 약간 밝게 입고 왔어요. 미리 씨는 뭐 어떤 거? 저는 그냥 고3이었긴 했는데 교복 말고 그냥 교복 같은 되게 그냥 치마에 그냥 교복? 단정하게 저도 입고 갔거든요. 약간 교복 같은 걸로. 아 보컬이야 이렇게 위에서 노래를 하고 무대 퍼포먼스를 하는 입장이지만 작곡은 어떻게? 작곡도 근데 저도 학생들 보낼 때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 컨셉을 곡에 맞춰서 곡에 맞춰서 하는구나. 곡에 맞춰서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게 예를 들면 곡이 좀 약간 히피 같은 느낌, 좀 자유로운 느낌이다 하면은 그러니까 단정한 건 무조건 첫 번째고 단정하게 해서 조금 약간 머리도 막 화마하고 간다든지 작곡 전공이나 피아노 전공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꼭 그러니까 곡에 컨셉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입고 오는데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 아직 구두가 익숙하지 않은데 구두를 신고 와서 서스테인을 밟다가 삐끗하는 경우를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 구두? 그래서 옷은 단정하게 입되 발은 최대한 편한 거를 신고 오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전공 다. 그러니까 이게 구두를 신으니까 계속 발을 막 이렇게 찾고 이러신 긴장하니까 그런 걸 보니까 구두는 좀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지금 입시생들에게 좋은 한마디 어떻게 따뜻한 한마디 또는 차가운 조언들 한마디씩 하면 어떨까 합니다. 요즘에는 한 가지가 뭐 주로 나는 보컬이 주다, 춤이 주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지금 다 음악 시장도 완전 달라졌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주라고 생각하고 두 개가 주라고 생각하고 둘 다 소중히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입시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입시 때로 돌아가면 저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노래를 진짜 많이 들어볼 것 같고 장르 다양하게 그리고 카피하는 거를 설렁설렁하게 하는 친구들이 많던데 그게 정말 그때 아니면 절대 카피를 대학 와서 그렇게 절대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칼카피를 정말 많이 해봐서 그 안에서 내 거를 만들어서
아, 똑같이 노래를 잘하는데 나는 얘보다 이런 무기가 더 있어라는 거를 그때 잡아놔야 대학교 가서 음악 생활을 열심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대는 사람이 초인이 되잖아. 그때 실력이 어쩌면은 18, 19, 20살 때 느는 실력이 20대 전체 실력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 네, 맞아요. 어, 그때 맞아요. 막 열심히 해야지. 그때 진짜 입시 막 지금 못 부르겠더라고. 어. 아. 그때는 막 밤새도록 막 하잖아. 맞아. 여러분들 맞아. 지금 딱 그 나이 때 되시는 분들 정말 중요한 때거든요. 그때 열심히 해야지. 명곡들도 많이 나와요. 시우곡처럼 그치? 아 그거 저것 때문에 출연했는데 시우 얘기를 안 했네요. 여러분 시우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시우 사랑해 주세요. 언제 해본다고 근데? 저희요? 응. 제가 지금 열심히 장면이야. 쓰고 있어요. 빨리 좀 써. 제가 이번에 두 곡을 썼습니다. 좀 써서 빨리 좀 해. 입시 때 가져갈 수 있는 제일 큰 거는 실력적인 것도 분명히 있고 그렇겠지만 내가 앞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연습을 하고 음악을 대할 것인가 하는 태도가 그때 제일 많이 다듬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력이 커지는 것도 그 지구력이 맞는. 20대 끝까지 진짜 가더라고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연습을 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친구들이랑 놀면서 왔다 갔다 하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도 그렇게 학교 가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맞아. 내 연습을 내 시간을 내가 이제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학교 가서도 똑같거든요. 막 이게 학교를 가고 말고의 말이다. 문제가 아니라 막 옛날 생각난다. 내가 그때에 비하면 진짜 나 너무 막 게을러진 것 같아. 근데 그 방법을 알잖아요. 돌아가서 그렇게 하는 그렇게 했던 그게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믿는 힘도 그때 생기는 아 진짜 맞 진짜 맞는 말이에요. 하긴 19살 때 열심히 못하는 애들은 그냥 계속 못할 거야 열심히. 왜냐면 그때 네. 열심히 해가지고 맞아, 내가 이뤄낸 성취감이란 게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또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또 오는 걸 아는 네. 게 너무 연습 많이 하면 목이 많이 상하니까 맞아. 좀 똑똑하게 하세요. 맞아. 어? 네, 그것도 맞아. 그게 무슨 노래를 무슨 들으면 들으면 듣는 만큼 귀가 엄청 늘어나. 그러면 맞아, 내가 노래하면은 귀에 아, 못 따라간단 말이야. 아. 그러면 따라가게 되려고 연습 엄청 열심히 하게 돼요. 내가 부르는 게 내 귀에 성에 안 차니까. 그렇다면 일단 귀를 좀 틔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노래는 목 뭐 사람이 로봇이라면은 기타를 친다면은 계속 칠 수 있지만 노래는 그게 안 돼. 성대가 못 따라가니까는. 네, 그런 경우 귀를 먼저 트일 수 있게 아, 센스를 좀 키우는 거. 제가 이거 레슨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인데 똑똑하게 하는 부분하고 무식하게 하는 부분을 정해놔야 돼요. 아. 머리를 써서 태연 씨 말한 대로 똑똑한 부분하고 내가 무식하게 해서 느는 부분이 분명히 맞아. 있어요. 자기 지구력 맞아. 자기 지구력은 자기가 키우는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발성 연습 막 하는 거 그거 중요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옛날에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노래를 잘 부른다라는 것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맞아 통도 중요하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 생각하다. 게 기본이잖아요. 그게 있어야지 지금 막 트렌디한 그런 멋있는 그런 보이스 나온 거 나오고 개성 있는 소리가 나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기본적인 발성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네. 저도요. 네. 아니 왜냐면 우리는 지금 실용 음악 학과를 가려고 아, 하는 보컬들한테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필드에서 활동하려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만 그게 필요 없으니 저는 곡을 잘 써야겠죠. 근데 태연이도 톤이 되게 예쁜 보컬이잖아요. 근데 발성 연습 도움이 돼요? 그런? 아 그죠. 도움이 됐죠. 저 1집 이랑 지금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연습을 많이 해서 바뀐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미리 씨는 별로 필요 없다 생각하죠? 발성 중요해요. 아, 중요하다 생각해요? 중요한데 근데 제가 레슨생한테 꼭 해야 하는 말이 있는데 발성만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노래를 부르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발성이 중요한 건 맞는데 그 발성을 노래 부를 때 하나도 못 쓰면 그건 정말 쓸모가 없어서 그걸 쓸 수 있게 연습하는 거죠. 쓸 수 있게 그거를 노래 잘 쓸 수 있게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도 또 힘든 일이구나. 또 발성만 해서는 안 되니까 소리만 좋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클래식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일부러 입시생들에게 전하는 어떤 실험 음악과 졸업생, 재학생, 재적생들의 어떤 재적생 아들 해봤고요. 자 2부에서는요 실용음악과 졸업생들로서 자기의 학교 생활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 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